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이몰라와 포를리의 군주인 카테리나 스포르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테리나 스포르차는 1453년부터 1509년까지 56살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라노에서 태어난 그녀는 피렌체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474년 20살 때 교황 식스토 4세의 조카인 지롤라모 리 아리오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몰라의 소유권을 되찾게 되겠습니다. 1477년 24살 때 이몰라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포를리의 지배권을 빼앗고자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편인 리 아리오는 교회군의 총사령관하고 산탄젤로성의 성주가 되어서 군사와 정치의 권력을 움켜잡고 많은 범죄와 술수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 리아리오의 이제 부인이 바로 이 카테리나 스포르차가 되는 거죠. 1484년에 31살 때 식스토 교황 식스토 4세가 선종하고 죽고 로마에 가서 산탄젤로 성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기네 영토 봉토인 이몰라와 포를리 시민의 호감을 얻고자 웅장한 공공 건물과 성당을 짓게 되고 이걸 인해서 이제 조세를 폐지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돈을 많이 쓰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국고가 바닥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는 걸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겠습니다. 1488년 35살 때 탄압적인 정치를 하던 리 아리오가 세 명의 음모자에게 살해가 됩니다. 남편이 이제 살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몰라와 포를리의 군주인 남편이 그 음모자들한테 살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35살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0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15년 동안 이제 권세를 잘 노리다가 남편이 35살에 죽으면서 살해되면서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카테리나 스포르차와 아이들은 공모자의 우두머리인 그 이제 살해자의 우두머리인 포를리의 귀족인 오르시에게 사로잡히게 되겠습니다. 라 바르디노 성의 성주인 토마스 페오가 리아리오 가문에 충성을 하고 성체를 적들에게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적들이 그 오르시 가문이죠. 포를리의 귀족인 오르시 가문이 이제 카테리나의 아이들을 인질로 성이 이제 한 군데가 항복을 안 하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카테리나가 아이들을 이제 오르시 가문에 대한 적들한테 맡기고 내가 들어가서 쟤들 항복을 시키겠다 하고서 이제 성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오르시 귀족인 그 오르시 포를리의 귀족 오르시가 너 안 나오면은 이 아이들 다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은 앞으로 내가 더 나을 수 있다. 개소리 하지 말아라. 내 애는 얼마든지 더 나을 수 있는데, 35살밖에 안 됐으니까 나을 수 있으니까 애들 죽이든 말든 말해. 모르겠다. 나는 여기서 너희들하고 저항을 하겠다고 웅수를 합니다. 이때 그 카테리나의 삼촌이면서 그녀가 태어난 그 밀라노,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의 이제 그 권력자, 최고 지도자, 삼촌인 루도비코 일 모로 스포르차가 이제 군대를 몰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녀를 구해주죠. 그래서 적들인 포를리의 귀족을 오르시를 몰아내고 그녀가 이제 모든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녀가 다시 이제 그 포를리와 이몰라의 권력을 잡게 되자 밀라노가 이제 지원을 한 거죠. 반대자들을 철저히 응징을 함으로써 이탈리아 제1의 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 별명은 이제 이탈리아 말로는 프리마돈나 디탈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프리마돈나 디탈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녀의 강압적이고 오만한 통치로 인해서 대중에게는 인기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1495년 42살 때 또 몰래 결혼한 자코모 페오라는 사람하고 몰래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또한 가신들에게 살해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암살자 일당을 모두 잡아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 아이, 가족 모두를 처형해버립니다. 42살 때 이렇게 일을 한 거죠. 1498년 45살 때 1년 전에 결혼한 피렌체 공화국의 대사인 조반니 데 메디치 일 포폴라노가 죽게 되겠습니다. 뭐 이 여자 남편도 다들 일찍 죽어버리네요. 뭐 암살당해서 죽고 뭐 병들어 죽고 막 다 죽고 45살 때 결혼한 남자도 죽게 되겠습니다. 1499년 46살 때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딸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이제 로드리고 보르자죠. 보르자 가문이죠.
이 사람의 딸인 루크레치아 보르자와 이 카테리나의 아들인 오타비아노를 결혼시키자 하고 이제 교황 알렉산드로 6세가 제안을 하지만은 이 카테리나가 결혼 안 한다. 우리 아들이 더 아깝다. 오타비아노죠. 그래서 교황의 분노로 삽니다. 루이 12세의 프랑스 군에 지원을 받은 체사르 보르자가 공격을 해서 이몰라가 결국에는 함락이 되겠습니다. 교황이 불나서 이제 둘째 아들 이제 체사르 보르자를 보낸 거죠. 거기 깨부셔라, 이몰라, 포플라 다 부셔서 로마 교황령을 만들자 해서 포를리의 라바르디노 성체에서의 방어전에서 방어를 했는데 이몰라는 이미 함락이 됐고 포를리에서 방어를 했지만은 결국 그녀는 24살의 젊은 체사라에게 포로가 됩니다. 이때 24살의 체사라의 보르자는 24살이었고 이 카테리나는 이제 46살이죠. 뭐 거의 한 22년 차이,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46살이 이 여자가 46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탄압을 하고 공포 정치를 해온 그녀에 대해서 포를리 시민과 일적인 협력을 하지 않아서 결국 체사라에게 패배하고 체사라에게 붙잡혀서 카테리나 스포로차는 로마로 압송이 되는 스포로차가 바로 밀라노의 유력 가문의 이름이 스포로츠입니다. 이 여자는 카테리나 스포로차고 로마를 앞섭니다. 로마에 가서 산탄젤로 성에서 1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냉정하고 무정한 맏아들인 오타비아노가 모친을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무관심에 한탄을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악마가 그들의 감정과 추억을 모두 빼앗아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골인 그녀가 호의에 감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을 한게 46살이 되겠습니다. 이몰라와 포를리의 주권을 포기하나, 그건 이제 군주 안 하겠다. 주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 모든 그 권한, 군주 권한을 체사라에게 양보한다는 조건으로 그녀가 석방이 됩니다. 체사라가 로마냐 지방을 모두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1503년에 50살 때 교황인 알렉산드르 6세가 선종을 하면서 죽는 거죠. 체사라의 세력이 약해지자 피렌체로 도망가 있던 그녀는 이몰라와 포를리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뭐그그 성을 되찾으려는 영토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피렌체에 있는 산 로렌초 성당에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카테리나 스포로차가 되겠습니다. 밀라노 출신의 이몰라 포를리 여자 군주 카테리나 스포로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